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마늘종이거든요. 이 마늘종을 장아찌를 담는데요. 실온에서 한 1년 이상씩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위로 먹을 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줍니다. 요거는 딸기잼 2kg짜리 병입니다. 이렇게 해서 꼭 눌러서 넣어줍니다. 오늘 이 방금 소스의 그 팁은요, 저희 구독자님이 가르쳐 주실 건데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르지 않아도 1년 동안 아주 끄떡없이 괜찮대요. 그래서 여기에는요, 설탕 하나, 이건 물입니다. 물 하나, 이게 소주 하나, 식초 하나, 진간장 하나. 다 전부 다 똑같이. 그러면 자 1대1대1로 놓고 나면 자 이만큼 부족하죠. 작은 요런 간장 종지나 이런 작은 그릇으로요 다시 한번 또 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1대1대1이라는 거죠. 자 간장 하나, 식초 하나, 물 하나, 다시 소주 하나, 자 설탕 하나.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똑같은 비율로 들어갔죠. 뚜껑을 덮어서 흔들어서 지금 요만큼 덜 찼잖아요. 근데 얘를 또 밀어넣으면 여기가 또 이만큼 더 찰 겁니다. 꾹꾹 눌러가지고 나머지 그 덜 넣었던 거를요 이렇게 꾹꾹 밀어넣어 놓을게요. 이렇게 밀어넣어 놓으면 됩니다. 억지로 다 밀어넣겠습니다. 저는 병이니까 이렇게 하죠. 만약에 병이 아니고 다른 통 같으면 처음에 조금 뭐 눌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무거운 걸로요 조금 눌러주시면 이거 나중에 숨 죽으면은요 다 간장 국물 속에 가라앉을 거예요. 이런 비닐 하나 뭐 레이빈 하나 씌우고요 이렇게 뚜껑을 꼭 덮어 놓으시면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은 또 밑에 게 또 빨리 절여지겠죠.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똑바로 놨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두 번만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금방 다 간장 물 속에요 다 찰 겁니다.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겠습니다. 마늘 장아찌를요 열흘쯤 지났거든요. 색깔을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요. 날씨가 더울수록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겉은 이쪽은요 다 돼서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노랗게 장아찌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. 이거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꺼내서 무쳐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드셔도 간이 조금 간간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